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기술들도 발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은 우리 생활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태양광 모듈이 자동차 보닛에 쉽게 붙습니다. 이른바 휘어지는 태양광 충전기. 고무 자석을 이용해 자동차에 부착한 후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등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 태양전지 모듈 무게가 7kg 정도인데 반해 이 휘어지는 태양광 충전기는 2kg이 조금 넘습니다. 휘어지는 솔라 충전기는 신개념의 휘어지는 솔라 충전기로서 가볍고 간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가지고 쉬운 설치가 가능하시고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태양광 발전은 대중화 추세입니다. 지붕 표면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쓰는 것은 기본이고 마을의 가로등과 버스 정류장 조명도 태양광 발전에 의해 빛을 냅니다. 안전을 위한 가드레일 역시 낮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모았다가 야간에 조명을 가동합니다. 태양광 모듈의 구조물 설치도 쉽습니다. 이 업체는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 용접을 하지 않고 약 10분 만에 구조물을 완성시킵니다. 태양광 모듈을 통해 얻어진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주는 전력 변환기. 이 개통 연계형 전력 변환기는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태양광 발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태양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날씨나 계절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태양광 인버터 쪽하고 그다음에 풍력 인버터, 그다음에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같이 있는 하이브리드 인버터, 예, 그 세 가지를 주로 생산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태양광 쪽은 지금 3kW부터 그다음 10kW까지 저희가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열린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에서는 국내 태양광 발전 산업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발전의 활발한 기술 개발이 그 영역 또한 계속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